자, 이번 시간에는 스튜디오 DID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진 한 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는 걸 해볼 건데요. 뭐 자기 소개하든지 자기 사업을 소개하든지 이걸 되게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자, 사이트는요. 여기 접속하면 됩니다. studio.d-id.com이에요. 자, 일단 무료 가입을 하면 15개의 크레딧을 주고, 크레딧이라는 걸 주는데, 그 얘기는 15번을 만들 수 있고요. 14일 동안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 필요한 거를 제가 이제 사진 사용하는 거,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생성을 사용하는 거, 요세 가지 방법 보여드릴 텐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게 이디오그램하고 라스코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입을 해야 돼요. 게스트를 눌러서 가입을 하는데 저는 요거 구글로 가입을 했어요. 자, 제가 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몇 가지가 있죠? 한번 볼까요? 요거 누르면은 재생됩니다. 나는 인준이야. 나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 요즘 생성 AI가 인기가 많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함께 공부해보자. 자,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자, 요거는 여기 있는 거를 사용한 거고요. 얘는 제가 이미지 만든 겁니다. 나는 인준이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 특히 챗GPT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야를 연구하는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인공지능 특히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스터디하는 중이야. 말이 좀 길죠? 예. 이제 학생이 소개하는 느낌이에요. 자, 이거는 남학생도 있고, 여자애가 있는데 여학생 해볼까요? 안녕, 내 이름은 다인이야. 나는 예쁜 것과 귀여운 것들을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좋아해. 너는 어떤 것을 좋아하니? 나랑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래? 좀 이상하게 생긴 거죠. 이제 사진 한 장을 만드는 거 되게 신기하죠? 자, 이제, 이것도 이미 생성한 건데, 이제 영어로도 말해봤어요.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enny. These days, people are having a hard time due to various events. I want everyone to live a happy life. Best wishes to everyone. 여기 내용은 어쨌든 이제 천사 모양한 여자니까 요즘 많이 힘들죠? 힘내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문장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제 모습이죠. 예. 제 이름은 한승연입니다.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고 생성형 AI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요 사진 느낌이 좀 딱딱한데, 좀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가입을,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자, 하는 방법은, 먼저 여기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Create Video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게 정해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건데, HQ는 돈을 내라 그러니까,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없는 것들은 이제 그런 표시가 없는 거는 무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남자를 해볼까. 이번 이 사람, 자, 이 남자를 하고요. 뭐 제가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해야 되겠죠? 이 오디오는 내가 딴 데서 뭐 클로버 더빙이나 녹음해서 갖고 오는 거고요. 이건 여기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할게요. 그럼 여기서 코리아니까 K 있네요, 코리아. 자, 선희인데, 이거 여자죠? 남자로, 뭐, 국민? 저기 말이 없으니까 말을 넣어볼게요. 나는 국민이라고 해. 나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 특히, ChatGPT에 관심이 많아. 잘 사용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어렵더라. 함께 공부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읽는데요. 여기 요 소리를 읽어볼게요. 나는 국민이라고 해. 나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 특히 챗GPT에 관심이 많아. 잘 사용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어렵더다. 함께 공부해보지 않을래?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원고를 해서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다. 그러면 그때는, 자, 여기, 이거는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굳이 한글로 안 하는 게 좋은 게 한글로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트 비디오를 누릅니다. 되게 쉽게 돼요. 얘가 16초래요. 자,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금방 생성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사용자가 많을까요? 딴 때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잘 만들어졌죠? 뭐 초가 몇초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은 재생이 됩니다. 그 신기하게 이제 입이 윗모양에 맞춰져요, 싱크가. 나는 국민이라고 해. 나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 특히 챗GPT에 관심이 많아. 잘 사용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어렵더라. 함께 공부해보지 않을래?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운로드하면은 MP4 파일로 다운로드 되고요. 쉐어하면 링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뭐 다운로드해서 하거나 이렇게 링크 쉐어해서 여기 뭐 쉐어 링크를 보내면 딴 사람들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원래 있는 거로 만들어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제 사진 해볼게요. 다시 크리에이트 비디오. 여기에 사진을 넣을 건데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좀 다른 사진이죠? 예. 그래서 요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애드 할게요. 안 되네. 애드. 아, 드래그 앤 드롭은 안 되네요. 그럼 아까 있던 데가, 아, 커리어에 있었네요. 그러면 애드 눌러서 제가 쭉 내려서 얘 커리어에 여기를 큰 아이콘에서 S는 작은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거보다 이 사진인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들어왔죠? 얘가 문제가 있으면 안 들어오는데 들어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여기도 다시 한번 한국으로 K로 가죠, K. 예. 인준으로 그냥 할게요.
이왕 하는 거 이제 말을 좀 만들어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내 이름은 한승현이야. 나는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고 인공지능과 드론 등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어.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놀랍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 이 놀라운 세상에서 함께 열심히 놀아보자. 이게 좀 빠르네요. 좀 떼볼까요? 뭐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제너레이트 똑같아요. 자, 투크레이트라 보니까 얘가 길어서 그런가 보네요. 해보자, 뭐. 이게 말이 길면 좀 기다려 봅니다. 빨리 만드네요. 자, 얘를 누를게요. 내 이름은 한승현이야. 나는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고 인공지능과 드론 등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어.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놀랍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 이 놀라운 세상에서 함께 열심히 놀아보자.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MP4로 다운받거나 공유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생성으로 해볼게요. 뭐 이디어그램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낫겠죠? 일단은 귀여운 소녀 정면 뷰 하얀 배경 화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 트라이 하고요.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설정은 정상 되어 있죠? 예. 자, 이렇게 봤더니 너무 인형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리얼리스틱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하고 여기 잘못 눌렸네요. 예. 디테일하게 이건 이제 검색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인형 같은 뷰네요. 예. 좀 낫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얘로 해볼게요. 얘를 클릭해서 보면 괜찮죠? 자, 다운로드를 합니다. 또는 링크 복사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눌러서 자, 다운로드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들었죠? 자, 그러면은 이 홈에서 다시 이제 크리에이트 비디오를 합니다. 자, 그럼 add 얘 다운로드 있으니까 다운로드에 가서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죠? 얘가 있네요. 열기. 자, 얘가 제가 하얀 배경 한게 뭐냐면 배경이 뒤에 뭐가 복잡하니까 뭐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배경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코리아 하고요. 이제 여성이니까 이제 선미 나는 지희 이렇게 합시다. 내 이름은 지희야. 나는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생성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쉬워져서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한번 들어볼까요? 내 이름은 지희야. 나는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생성인 공지능이 발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쉬워져서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예, 깔끔하죠? 자, 그럼 다른 목소리. 지민. 내 이름은 지희야. 나는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생성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쉬워져서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뒤 올라가네요. 자, 그 다음에 서연. 내 이름은 지희야. 나는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생성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쉬워져서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해. 뒤로 오리네요. 순복. 내 이름은 지희야. 나는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생성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쉬워져서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얘가 좀 이제 자연스럽네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 볼게요.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이 원고와는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 만든 이런 것 자체가 영상 받는 작업이잖아요. 자, 제너레이트 비디오. 자, 이건 한나 농어입니다. 자, 제너레이트.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 나왔습니다. 되게 그림 생성 잘했죠? 자, 볼까요? 내 이름은 지희야. 나는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생성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쉬워져서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자, 여기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다운로드 하거나 공유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괜찮죠? 그래서 기존에 여기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거, 내가 가진 사진을 사용하는 거, 생성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음성. 음성 만드는 것도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거 외에 제가 여기서 만든 얘들 목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클러버 더빙을 사용한 겁니다. 또 그렇게 사용해서 외부에서 더빙한 거 똑같이 글자를 써주면 읽는 그 소리를 녹음해서 갖고 오면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